안녕하세요, 독베이스입니다. 오늘은 입문용 재즈베이스 악기를 리뷰하려고 하는데요. 그 30만원대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 30만원대의 콜트나 또 사이어 뭐 이런 악기들이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려가지고 악기가 재고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 해결을 못 해드렸어요.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가 영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FB190이라는 모델을 오늘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. 일단은 뭐 그냥 정통적인 재즈 베이스를 따르고 있고요. 무게가 가볍습니다. 이것도 사이언은 무게가 좀 패시브가 전환돼서 무게가 무거운데 이 악기는 무게가 가볍고요. 이런 굴곡이나 이런 바디에 몸에 닿았을 때, 물론 콜트도 좋은 베이스였는데 콜트 GBJB 같은 게 약간 작은 성향이 있었는데, 물론 뭐 그 여성분들이 쓰기에 좀 좋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, 그렇다고 해서 이 악기가 바디가 엄청 큰 거 아니거든요. 그 콜트보다 약간 큰데 착용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딱 몸에 달라붙는 느낌. 그리고 지판이 아직도 좋은 목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, 이 로즈우드 계열인데 진짜 뭐라고 하니 로즈우드를 쓰는 것 같아요. 나무가 목재가 이 가격에서 되게 좋은 소리를 내주고 있고, 그리고 뭐 콜트나 이런 악기들은 워낙 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재고 없기 때문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영창 악기 같은 경우에는 1979년도부터 악기를 제작한 회사고, 피아노는 엄청 당연히 유명하고 아무래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, 물론 뭐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악기를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일단 목재 같은 것도 그렇고, 약간 이 로고도 영창이라는 건데 약간 그 피닉스라는 그 영창 피닉스라는 그런 걸 사용하고 있고, 이 로고 같은 거 보면 약간 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약간 메이저리그 그 로고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뭐 거도 저렴하고 만졌을 때 30만원대 베이스에서 되게 옹골진 소리가 나오고, 픽업이 자체인데 되게 힘이 좋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 넥감이나 지판이 이 30만원대 베이스에서 되게 좋은 그 목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, 실제로 연주를 했을 때 밀도감이, 물론 콜트나 뭐 여러 브랜드들도 상당히 가격대 성능이 좋았지만, 얘가 영창 이 FB190이 깊이가 더 있는 것 같아요. 로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악기의 어떤 그런 그 넥을 만졌을 때 뭐 완전 대량 생산된 느낌이라서, 뭔가 이렇게 뭐 요즘에 악기를 다 잘 만들지만 영창이라는 이 회사의 그런 명성답게 되게 안정적인 소리와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실제적으로 연주를 해봤는데 이 가격에서는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이것도 언제 뭐 이렇게 빨리 소진이 될지 모르겠는데, 저희 레슨생 중에 한 명도 이 구입을 하셨고, 저도 이렇게 만져보니까 남자분들에게는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, 뭐 여성분들도 당연히 쓰는 문제 없지만, 이 바디 쉐입이 되게 뒤에 뭐 지금은 나오지 않는데 여기 부분이 진짜 되게 편해요. 그리고 되게 잘 만들었어요. 하이엔드 베이스처럼 딱 잡았을 때 느낌도 좋고, 가격이 일단 30만원이라는 거, 아직 코로나의 그런 엄청난 시너지를 보지 않았다는 거, 그런 쪽에서 또 추천을 드리고, 뭐 디자인도 좀 이렇게 좀 클래식하죠. 그런 것도 있고, 이 가격에서는 상당히 추천드리고 싶은 악기입니다. 슬랩 사운드 당연히 옹골지고요. 특히 개방을 쳤을 때의 사연은 생각보다 굉장히 옹골지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아직 세팅을 박스에서 꺼낸 상태에서 뭐 레이징이 돼 있거나 세팅이 된 상태 아니지만, 원래 그냥 그 소리 자체로 바로 가더라도 옹골진 사운드가 나오니까 베이스를 입문하고 배우시는 분들에게 또 다른 선택의 폭을 줄 수 있는 악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악기 뭐 자세한 궁금한 점이나 구입은 유튜브에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와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또 구매하셔도 이 가격에서는 후회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추천을 드리고요. 판단은 이제
사운드 들어보시고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입문용 악기에 대해서 좋은 또 모델을 찾아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